심플하게 산다. 도미니크 로로. 도미니크 로로는 프랑스 출신의 수필가로서 소르몬 대학에서 영문학 학사를 시도했고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요가와 수묵화에 능통하고 자유, 아름다움, 조화를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 살기 시작했고 서구식 방식과는 다른 생활에서 심플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다. 적게 가지고 단순하게 살수록 삶은 그 풍요롭다고 말하는 이 책. 프랑스와 유럽, 일본 등 비슷비슷한 셀러가 되었다. 오늘은 소유의 무게, 자아까지 소유하려는 욕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짐 가방은 대개 점점 커진다. 간혹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부를 자기 인생의 반영이자 자신의 존재하는 증거라고 여긴다. 이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자기가 소유한 것과 연결짓는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탐욕의 대상이 된다. 물질적 재산, 사업, 예술품, 지식, 아이디어, 친구, 연인, 여행, 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아까지도. 사람들은 소비하고 손에 넣고 모으고 쌓아둔다. 친구를 소유하고, 관계를 소유하고, 자격증을, 학위를, 상패를 소유한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한 것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간다.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탐한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중에는 필요 없는 게 더 많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사들이는 물건은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요즘 심플 라이프를, 미니멀 라이프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잘 실천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삶에 대한 두려움. 우리 문화는 심플한 삶을 선택한 이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소비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인 내지는 불안한 개체로 취급한다. 스스로 소박한 삶을 선택해 적게 먹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험담하거나 아예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구두쇠, 위선자, 비사교적인 인물로 규정한다.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인생에 담긴 내용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지난 시절에 대해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버리면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낭비란 아직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게 낭비다.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 거실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대로 꾸미느라 에너지를 잃고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느라고 시간을 잃는다. 추억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추억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는 물건에 흔히 영혼이 있다고들 한다. 그래서 추억에 깃든 물건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미래를 방해하거나 현재를 정체시켜야 할까?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벗어나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생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읽을거리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